자, 지금까지는 그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만 이제 잡은 거고, 네, 문법 연습을 해보자. 응용 문제야. 1번 봐봐. 1번. Collect the errors in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errors, 잘못된 것을 correct, 고쳐라 이런 얘기야. 1번. Seeing from a distance, it looked like a human face. 자, 책만 보세요. 자, seeing from a long을 집어넣자. Long distance. 먼 거리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Human face가 뭐야? Human face가 뭐니? 당연히 예, 사람의 얼굴이지. 그래서 Seeing from a long distance, it looked like a human face. 이런 문장을 해보자 이거야.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왜? 멀리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였다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주어가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분사구문은 양쪽의 주어가 똑같을 때는 주어를 하나만 써줘. 문장에 한 번만 써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니 사물이니 it가 이게 사람의 사물이야. 네 상식으로 봤을 때 it가 응? 틀린 괜찮은가 얘기해봐. 너를 위한 보충이야 지금. 네가 분사구문이 부족해서 너를 위한 보충이야. 사람. 어? 사람이야? 사람 얼굴이야. 네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트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것만 얘기해봐. 사물. 사물? 당연히 사물이죠. 이트는 보통 사물이겠어. 사람에게 쓰일 때도 있어. 딱 두 가지 예외적인 규칙.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 누구십니까? 누군지 모를 때, 불확실할 때 Who is it? 그래요. 접니다. 엄마, It's me, mom. 원래는 It's I지, 주격보니까. 근데 구어체에서 그렇게 많이 써. It's me, mom. 이랬단 말이야. 그때 써. 그 다음에 아기나 어린아이한테 It 써. 아직 그 철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는 It는 사람에게 안 써. 사물이란 말이야. 사물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과거부터 써야 돼.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멀리에서 보여졌을 때 이것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 거야. 인간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건 이게 인간이 아니야. 아니야. 바위돌이나 뭐 이상한 뭐 물건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주어 일치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2번 봐봐. This did he appear to be satisfied. 즉 한번 2번 This did he appear to be satisfied. Satisfied. 자, 이런 문장이지. 여기는 이거는 문장 찾기가 너무 저 정답 찾기가 너무 쉬워. 양쪽에 주어가 다르니까 he하고 this가 따로 나왔어. 근데 분사구문에 분사가 없어. did가 분사야?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잖아. 그럼 이거를 분사로 붙여주면 된다 이거지. 끝. 그래서 this done he appeared to be satisfied. 이 일이 행해지는 거야. 또는 이 일이 행해지고 나서 그가 만족한 것처럼 보였다. 됐니? 이거 완료분사구문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4차에 할게. 그거는 더 응용 문제니까. 아무튼 분사구문 앞에 having been이나 being이 생략된 형태야. being이나 having been은 분사구문에서 무조건 생략할 수 있거든. having been이나 being은 having been은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be, to, p가 나와야 돼. 그래서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와야 되는데 being은 뒤에 시제하고 시제가 일치될 때 쓰고 having been은 시제가 한 단계 앞설 때 써. 이 일이 행해진 게 먼저니 만족한 게 먼저니? 행해진 게 먼저잖아. 그러면 완료동 분사구문인 having been이 여기 생각된 거야. 근데 이 완료분사구문은 다음 시간에 또 해줄게. 일단 지금 다꾸는 방법,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This done, 이 일이 행해지고 나서 그가 appear to be satisfied, 만족스러워 보였다. Be satisfied, 만족하다, 만족해 보였다, 만족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분 봐봐. 3번은 굉장히 중요해. Being a fine day, I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나오지. 7번 봐. 3번. Being a fine day. Fine day란 무슨 날이야? 날씨가 어중충한 날이야? 좋은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간 거잖아. 산책하러. 그치? 산책하러 밖에 나간 거잖아.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양쪽에 이거 보면 주어가 이거 하나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어? 여기도 내가 나와야 돼. 여기도 어? 여기도 내가가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좋은 거야? 날씨가 좋은 거야? 날씨가 좋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날씨라는 주어를 써줘야 돼. 뭘 써줘야 돼? 더 weather를 써줘야지. 그러나 날씨를 나타낼 때는 더 weather를 써주는 게 아니고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를 써주잖아. it. 그래서 it being a fine day I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돼야 돼. 굉장히 중요해. 주어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it란 주어를 being 앞에 써줘야 되겠다. 이거야. 이해되니?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제 4번 나오네. Having left the book, it was thrown away. 이렇게 나와. 7번 봐. 4번. Having left the book, it was thrown away. 이렇게죠. Throw away가 무엇을 무엇을 버리다잖아, 그지?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having pp가 나왔어. having pp는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완료분사라 해서 시제가 뒤에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 뒤에 시제가 과거면 이건 과거 완료야. 그러니까 책을 읽은 게 먼저고 그 책이 버려진 게 나중이란 말이야. 근데 책은 책이 책을 읽는 거니 책은 사람, 책이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니? 그지?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니까 사람이 직접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이게 통째로 다 틀려버린 거야. 이게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사람이 주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렸다 그래서 그 책을 버렸다 그래서 I threw it away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책을 읽은 게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Having left the book, 그 책을 읽고 나서 I threw it away, 나는 그 책을 버렸다. 자, 마지막 5번 봐봐. Knowing not the road, I lost my way. 자, Knowing not the road. 쉽다. 왜 쉬운지 보자. Road. 대충 해석은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지? Knowing not the road, I lost my way. Lost one's way는 뭐야? 길을 잃다잖아. 그지?
실패. 내가 길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얘기지.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 그게 뭐야? 부정어 낫은, 부정어 낫은 투부정사 앞에 나와야 된다. ing 앞에 나와야 된다. 원형 부정사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 기본이잖아. 그러면 낫이 어떻게 돼야 돼? 낫이 이렇게 돼야지. Not knowing the road가 돼야지. Not knowing the road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그 길을 Not knowing the road,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잃어버린 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필기하세요. 다음에는 최종 마무리, 인사군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